나는 친미 성향을 가진 신부 아니에요. 나는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고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에요. 나는 친예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예요. 친예수 성향. 네. 근데 천주교 신부 입장에서 나라 돌아가는 걸로 보면은 국민들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게, 분하지 않게 할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는 가장 합리적인 나라는. 어쨌든 이 미국은 3억 2천만인데 경제 규모가 20조 달러야.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 중국의 이해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중국 옆에서 떼돈 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12조 달러예요. 미국은 20조 달러야.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떼돈을 벌지? 당연히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중국하고 경제, 미국하고 군사, 군사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지금 의지하고 있단 말이야. 수출을 지금 미국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아예 일본하고는 뭐 수출 액수는 너무너무 작아요, 일본하고.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일본하고 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중국은 싫어하면서도 아, 여기 뭐, 신발 한 장만 팔아도 15억 켤레를 판다. 뭐,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중국한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국민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말했잖아요. 물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이야. 패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일로 힘센 사람이 패권이야. 제일 힘센 사람을 패권을 쥐고 있다고 그래. 패권을 쥐고 있는 건 미국이죠, 지금. 그리고 이 패권은 당분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030년, 40년, 50년 가도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를 주로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면 미국하고 해야 돼요. 뭐 우리가 미국에 가서 뭐 비굴하다,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중국하고 5천 년 동안 비굴하게 살았어요. 일본하고 5천 년 동안 아주 괴롭게 살았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그나마 이제 한 카드가 더 생겼잖아. 카드가 하나 더 생겼잖아. 미국이라는 카드가. 이 카드를 잘 활용해야 돼. 나는 친미 성향을 가진 신부 아니에요. 나는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고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에요. 나는 친예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예요. 친예수 성향. 네. 근데 천주교 신부 입장에서 나라 돌아가는 걸로 보면은 국민들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게, 분하지 않게 할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는 가장 합리적인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굽신굽신 거린다고 욕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울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북공정이라고 그래갖고 이쪽 북한 이하 여기 연변 자치구까지 자기네 나라 역사 발해 중국까지 자기네 역사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4배가 크고 경제 규모가 5조고 인구는 1억 2천이야. 그러니까 삿포로 일본 꼭대기에서부터 저 나가사키, 일본 저맨 밑에까지 2,000km가 넘어요. 나라 길이가. 우리는 저 신의주서부터 부산까지가 1,000k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보다 두 배가 큰 나라야. 인구도, 아, 우리 저기 조선시대 때 2,000만이었는데, 저기 일본은 9,700만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을 쪽발이놈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강한, 그러니까 세계 제1, 2, 3, 2가 다 누구 옆에 있느냐면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근데 그나마 우리가 반으로 분단됐네? 반으로 분단돼서 얘네들이 참 내가 늘 얘기하잖아. 북한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나라예요.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을 카드놀이로 갖고 있죠.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카드놀이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통일하는 거야. 통일하면은 우리가 카드놀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중국한테 니네 태평양에 나갈 때 우리가 길 터줄게. 아우 감사합니다. 내보낼 수 있어. 러시아 여기 천연가스 이렇게 다 우리가 받아줄게. 러시아 형편 펴요. 일본 여기 중국으로 갈 때 못 가. 우리 통하지 않으면 니네 못 가. 돌아가.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돌아올 때, 중국 들어올 때 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국경이 여기니까 일리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 못 가. 이게 얼마나 갖고 놀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그놈의 통일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렇게 말리는 거야. 중국도 말리고 일본도 말리고 미국도 말리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 그렇게 쪼개져서 살아라. 우리 편안하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는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분단돼 있음으로 해서 편안한 게 얼마나 많아요. 분단돼 있으면서 나라만 분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에서도 분열되어 있는 거야. 통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하고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연령층별로 한 살서부터 스무 살까지도 우리는 쪼개져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또 이게 70대하고 70대 밑에하고 70대 위는 빨갱이 놈들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절대 통일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도 60대 아래는 아이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20대는 또 아 이렇게 잘 사는데 가난한 애들한테 왜 우리 거를 주느냐고 그러고 이게 막 참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명이 3만 달러 넘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곱 나라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 와중에도 이렇게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사회 기반 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지하철 뭐 요새 KTX 연결되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 들어. 다른 나라 벌써 쪼개져서도 100개는 더 잘라졌을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점점 성숙해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인류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아프리카에서 왔어. 케냐, 탄자니아에서부터 인류가 탄생이 된 거야. 그래갖고 여기 먹을 거 없고 건기 때, 아, 먹을 거 없다. 어디 한번 딴 데 가보자. 그러고 가다가, 스페인에도 가보고. 여기 네안데르탈인들도 있고, 스칸디아, 추운 데도 가보고. 여기서 또 유대 땅에서 있다가 중국도 가보고 시베리아도 가보고 여기는 한 30만 년 전, 40만 년 전은 베링 해협이 굉장히 추워갖고 여기가 붙어 있었어. 그냥 건너갈 수 있었어. 건너가갖고 여기 터키 몽골족이 건너가갖고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된 거죠. 그래갖고 여기 아즈테 문명, 마야, 잉카 문명.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을 보면 몽고 사람들 같아. 몽고 사람들 같아. 요 바레 사람들. 우리는 여기 바레, 몽고. 우리는 몽고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 일본 사람들은 자기는 무슨 뭐 동쪽에서 뭐 무슨 신이 와갖고 자기네들 다 뻥이야. 여기도 3만 년 전에는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육지로 붙어 있었어요. 근데 만 년 전에 해빙기가 와.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차고 넘쳐서 여기가 이제 바다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도 어디에서 넘어가? 아니 이제 한반도에서 넘어간 거죠. 또 여기 중국이 엄청 가까우니까 중국에서 넘어가거나 우리 쪽에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갖고 뭐 요즘 뭐 아직텍 문명 가보면은 우리나라 언어하고 똑같다. 그래갖고 저쪽 잉카, 마야, 아즈텍 문명은 우리가 원 조상이다. 뭐 이런 논리도 피는 게 바로 이런 민족의 이동 경로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이 지구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폴리네시안이라고 여쪽 호주, 호주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가고 뉴질랜드까지도 가고 뭐 피지 이렇게 떠돌아갖고 이게 이제 지구에 이제 다 흩어져서 사는 건데 본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가 우리의 원 탄생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렇게 민족이 이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민족 내 민족 나눌 게 아니다 이거야. 다 똑같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존귀한 인간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됐는데 못 사는 나라들 무시하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저는 잠비아를 도우러 가면서 나 그 사람들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요.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요. 아, 정말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가난한데 예쁘게 생겼어. 착해. 아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 아우 정말 저렇게 매력적이네. 아,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착하고 깨끗하고 매력적으로 사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이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이 사진을 보면서 뭐 미국은 지금 여기 영국에서 다 건너가갖고 저기 이제 가난한 노동자들이 여기 건너가고 다 미국 세운 건데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대단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막 요즘 아주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진짜 아유 정말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꼴값을. 호주는 또 영국에서 저기 뭐야 죄수들 다 이쪽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갖고 원주민들 몰아내고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도둑놈들이야. 웬만하면. 그게 또 인간사, 인류 역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는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제가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짓고 간호대학을 짓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짓고 그들을 위해서 농장을 지어주고 많은 기술들을 또 가르쳐주고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하느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아닌가. 나는 정치인들 뒤에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지 않아. 이 스페인,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다 정치인들하고 이 왕들하고 다 짜고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다 뺏어갔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안 된다. 이 이론이 이래서 생기는 거죠. 예, 넘겨보세요. 자, 우리 100만 년 전에는 육지였어. 여기도 다 육지야, 육지. 다 육지야. 네, 육지. 여기는 호수였어, 호수. 여기 굉장히 깊잖아요. 호수였어. 그런데 만 년 전에 해빙기가 오면서 뭐 북극의 얼음도 녹고 남극의 얼음도 녹고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마도도 생기고 제주도도 생기고 이렇게 해갖고 나라가 나눠져갖고 원수가 된 거야. 이게 해빙기가 없었으면 같은 한 나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같이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근데 이놈은 빙하 해빙기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딱 나눠지면서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독특한 일본을 신비의 문화라고 부르죠. 외국에서는 신비의 문화예요. 신비의 문화예요. 여러분들 내가 네덜란드에 고흐 박물관을 갔는데 아니 일본 민화가 있는 거야. 일본 민화가 이게 뭐야? 왜 고흐 그림은 안 있고 일본 민화가 여기 있지? 근데 이미 1500년, 1600년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은 거기 일본하고 교류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일본 사람들의 색깔이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걸 갖고 와서 자기들 그림 그리는데 썼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무라이 그 갑옷을 보면은 이 사무라이 갑옷은 몸에 철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죽이야. 가죽을 3,000개를 이어서 갑옷을 만들어. 그 다음에 명주천은 225m 탁 명주천으로 감싸는 거야. 그 천으로 감싸갖고 화살도 피하고 칼도 피하는 거야. 그러니 그 여러분들 그 사무라이들 그 복장 보면 멋있지 않아요? 예? 안 멋있어요? 그냥 미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미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거가 예술이야. 종합예술. 아주 신비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만 년 전 지도야.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도 넘어가서 일본에 가서 정착하고 산둥반도에서도 넘어가서 일본에 정착하면서 일본은 섬에 갇히면서 그들 고유의 문화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갖고 조문시대라고 약 13,000년 전, 2500년, 심지어는 기원전 3세기까지, 300년 전까지, 예, 이렇게 아주 움막을 짓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고조선,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세워졌죠.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 구석기, 신석기 시대, 저기 서울 암사동에 가봐. 다 이러고 살았어. 예, 밑에 파고, 빗살무늬 토기, 그 땅 속에 묻나고, 이렇게, 밑이 동그랗지 않아요. 토기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왜? 땅 속에 그냥 그 묻어두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야요이 시대라고 이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이 일본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벼농사가 들어가요. 벼농사가 들어가면서부터 왕국이 형성되기 시작해. 일본 고유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지. 왕국이 시작되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냥 이거 주워 먹고 저거 주워 먹다가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요 남쪽으로 왕국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 넘겨봐. 이러면서 이제 백제에서 한자하고 불교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백제, 천황은 기원전 600, 이거는 뭐 내가 보니까 거의 뻥이야. 뻥인데 기원전 660년부터 천황을 자기네들은 세워놨다고 그래. 전설. 우리 단군 할아버지 세워놓듯이. 근데 우리는 2333년 전인데, 그래도 일본은 또, 그건 또 양심이 있어. 기원전 660년에 1대 천황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천황은 126대야. 그러니까 이 126대가 천황이 계속 내려왔던 거야. 물론 중간에 남북조 시대에 천황이 둘이 있기도 하고, 천황이라고 이집씨가 계속 내려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머지 정권을 잡으면 또 덴노라고 천황을 세워놓고 또 올라오고 천황을 세워놓고 계속 천황이라는 제도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천황이 절대적으로 신격화한 게 언제냐면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부터 천황이 신격화돼요. 이 신격화된 천황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주변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황이라는 개념을 나는 일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천황이야. 일본 왕이지. 근데 이게 하도 역사적으로 천황. 그래갖고 천황이라는 개념이 굳어져갖고 천황이라는 표현을 세계적으로 다 쓰죠. 근데 일왕이지. 무슨 천황이야. 천황이. 하다못해 중국 왕도 천자라고 그래. 천자. 근데 얘네들은 천황이야. 다시 말해서 신이야, 신. 그게 신격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백제에서 많이 400년, 500년에 불교가 넘어가고 한자가 넘어가고 유교가 넘어가갖고 백제의 영향을 야마토 정권이 많이 받죠. 그래도 계속 신라에 그냥 외적 보내고 백제에 외적 보내고 뭐 심지어 중국까지 외적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남의 거 뺏어오는 데는 얘네들이 귀신이야. 네. 자, 소토쿠 태자, 고구려 광개토왕에 비견할 만한 왕으로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집권을 시도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쪽발이들이 문화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쪽발이들이요,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긴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일본이 문화가 굉장한 나라예요. 그리고 1800년대에는 도쿄, 에도 막부르 시대라고 그러죠. 에도가 도쿄거든요. 거기에 서점이 책 파는 데가 500군데나 있었어요. 500군데.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민족이 일본이에요. 지금도 나도 일본에 한번 전철을 타봤는데 차에 타면 탁,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 보겠지만은 한 15년 전에 전철을 타보니까 탁, 책 읽고 있더라고. 정말 다 책 읽고 있어. 일본 사람들은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읽어. 거의 안 읽어. 일본에 비하면은 거의 안 읽어.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신문 읽는 거 좋아하고 잡지 읽는 거 좋아하고. 근데 우리 이제 뭐 텔레비 보는 건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책은 잘 안 보죠. 그래서 이제 종교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종교 일본은 불교,
1억 명이 불교, 신도, 뭐 1억 천 명이 신도를 판대. 남묘호렌개교, 이게 1,500만 명이야. 아, 인구는 1억 2천만인데 어떻게 신자는 2억 5천만 명이 되느냐고. 얘네는 신도하고 불교하고 같이 믿어. 태어났을 땐 신사에 가서 얘 태어났다고 그러고, 결혼은 교회 가서 하고, 죽음은 불교식으로 해. 하여튼 종교라는 게 아주 애매한 거예요. 남묘호렌개교는 이게 무슨, 여러분도 많이 남녀호랭개교 많이 들어봤죠? 나도 어렸을 때 들었어. 남녀호랭, 남자 여자 호랭이가 개교했나, 남녀호랭개교 이런 게 아니고, 남녀호랭개교는 뭐냐면 내 안에 불성이, 이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 안에 불성이 살아나면은 죽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다. 이게 1908년도인가 10년도에 시작한 불교에서 나온 교도 아니죠. 그래갖고 이거 지금 북한, 일본이 1,500만 명이야. 그래서 남묘호렌개교도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신사, 일본은 신이 800만 명이 있어. 800만 명.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신이야. 근데 문제는 죽은 천왕들을 신으로 모시거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왕들만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이 전범들,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한 이 죽은 영혼들을 신사에 모셔놓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절을 하니까, 그 무슨 얘기야? 전 미국하고도 싸우고 아시아, 말레이시아, 한반도, 몽고까지 이 뺏어온 이 위대한 사람들도 신이다 그래갖고 가갖고 향을 올리고 쌀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네들 마음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기회가 된다면 또 먹겠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된다면 또 먹겠다는 얘기야. 이게 일본이야. 예. 이제 덴노 천황이 공식적으로 673년에 덴무덴노는 후안서에서 왜라는 이름 대신 일본,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나라, 일본으로 바꾸고, 군주가 처음 천황이라는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1200년 전에 천황이 원래 있었다.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1대로 따져갖고 지금 126대까지 이어놓은 거야. 천황이라는 게. 일왕이. 근데 실질적으로 천황이 계속 있긴 있었어요. 근데 천황이 신격화된 거는 1868년 명치 유신, 메이지, 이 명치라는 천황이 되면서부터 된 거예요. 요거는 요 뒤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릴까. 하여튼 일본이라는 이름은 673년에 일본이라는 이름이 있고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나라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가야, 그러다가 고려, 그 다음에 또 조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그리고 요 북한은 아직도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 통일하면 우리도 고조선이라는 쓰지 말고 조선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조선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도 몰라. 어쨌든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 예. 헤이안 시대 이제 794년 이제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죠. 나라에서 천도한 헤이안교가 정치 문화 중심지였던 시대, 중앙집권 정부 체계가 갖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놈이라고, 외적이라고 해서 그 정부가 없었던 게 아니야. 정부가 있었던 거죠. 1086년 시라카와 덴노가 퇴위하면서 마쿠에서 실권,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인세이 체제를 확립하여 궁중 귀족 문화가 화려하게 꼽혀요. 교토로 수도로 옮기고, 이때 쇼군이라는 게 나와요. 쇼군이라는 게, 쇼군은 1300년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때부터 사무라이 쇼군이 나와, 넘겨봐. 자, 요거 오늘 요거까지만 볼 거예요. 천황이 있고, 일본은 쇼군, 정의 대장군, 장군이야, 장군, 다이묘, 영주, 이 다이묘를 보호하는 시중두는 무사, 사무라이. 뭐 닌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농민, 상인, 수공업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천년 동안
문인이 일본을 지배한 게 아니라 무인이 일본을 지배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이 지배 계급이거든요. 지배 계급. 우리나라 선비하고 똑같은 거야. 칼 두 개 차고 다니면서 하나는 싸우는 데 쓰고 싸우는 데 지면 하나는 배 할복하는데 히리카인가 뭐 뭔가 하는 데 쓰는 그런.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보겠지.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세 번째 강의 때는 요 사무라이의 삶, 다이묘의 삶, 쇼군의 삶, 천황이 어떤 꼴로 살아갔는지 내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이, 아, 일본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미워해도 알고 미워하는 거랑 모르고 미워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싫어하는 거랑 알고 싫어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내가 여러분들 중국 사랑하라고 말 안 해. 일본 정말 이해하라고 얘기 안 해. 뭐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좀 알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싫어하든 미워하든 하라는 거죠. 오늘은 일본의 이해 2부에 대한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인간이 천황으로 신이 되어버린 이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역사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어쨌든 이 미국은 3억 2천만인데 경제 규모가 20조 달러야.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 중국의 이해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중국 옆에서 떼돈 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12조 달러예요. 미국은 20조 달러야.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떼돈을 벌지? 당연히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중국하고 경제, 미국하고 군사, 군사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지금 의지하고 있단 말이야. 수출을 지금 미국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아예 일본하고는 뭐 수출 액수는 너무너무 작아요, 일본하고.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일본하고는 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중국은 싫어하면서도 아, 여기 뭐 신발 한 장만 팔아도 15억 켤레를 판다. 뭐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중국한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국민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말했잖아요. 물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이야. 패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일로 힘센 사람이 패권이야. 제일 힘센 사람을 패권을 쥐고 있다고 그래. 패권을 쥐고 있는 건 미국이죠, 지금. 그리고 이 패권은 당분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030년, 40년, 50년 가도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를 주로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하면 미국하고 해야 돼요. 뭐 우리가 미국에 가서 뭐 비굴하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중국하고 5천 년 동안 비굴하게 살았어요. 일본하고 5천 년 동안 아주 괴롭게 살았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그나마 이제 한 카드가 더 생겼잖아. 카드가 하나 더 생겼잖아. 미국이라는 카드가. 이 카드를 잘 활용해야 돼. 나는 친미 성향을 가진 신부 아니에요. 나는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고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에요. 나는 친예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예요. 친예수 성향. 네. 근데 천주교 신부 입장에서 나라 돌아가는 걸로 보면은 국민들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게 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는 가장 합리적인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굽신굽신 거린다고 욕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울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북공정이라고 그래갖고 이쪽 북한 이하 여기 연변 자치구까지 자기네 나라 역사 발해
중국까지 자기네 역사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4배가 크고 경제 규모가 5조고 인구는 1억 2천이야. 그러니까 삿포로 일본 꼭대기에서부터 저 나가사키 일본 저 맨 밑에까지 2000km가 넘어요. 나라 길이가. 우리는 저 신의주서부터 부산까지가 1000k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보다 2배가 큰 나라야. 인구도 아 우리 저기 조선시대 때 2000만이었는데 저기 일본은 9700만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을 쪽발이 놈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강한 그러니까 세계 제 1, 2, 3, 2가 다 누구 옆에 있느냐 하면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근데 그나마 우리가 반으로 분단됐네? 반으로 분단돼서 얘네들이 참 내가 늘 얘기하잖아. 북한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나라예요.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을 카드놀이로 갖고 있죠.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카드놀이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통일하는 거야. 통일하면은 우리가 카드놀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중국한테 니네 태평양에 나갈 때 우리가 길 터줄게. 아우 감사합니다. 내보낼 수 있어. 러시아 여기 천연가스 이렇게 다 우리가 받아줄게. 러시아 형편 펴요. 일본 여기 중국으로 갈 때 못 가. 우리 통하지 않으면 니네 못 가. 돌아가.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 여기 돌아올 때, 중국 들어올 때 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국경이 여기니까 일리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 못 가. 이게 얼마나 갖고 놀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그놈의 통일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렇게 말리는 거야. 중국도 말리고 일본도 말리고 미국도 말리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 그렇게 쪼개져서 살아라. 우리 편안하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는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분단돼 있음으로 해서 떠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분단돼 있으면서 나라만 분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에서도 분열되어 있는 거야. 통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하고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연령층별로 한 살서부터 스무 살까지도 우리는 쪼개져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또 이게 70대하고 70대 밑에하고 70대 위는 빨갱이 놈들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절대 통일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도 60대 아래는 아이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20대는 또 아 이렇게 잘 사는데 가난한 애들한테 왜 우리 거를 주느냐고 그러고 이게 막 참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명이 3만 달러 넘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곱 나라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 와중에도 이렇게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사회 기반 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지하철 뭐 요새 KTX 연결되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 들어. 다른 나라 벌써 쪼개져서도 100개는 더 잘라졌을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점점 성숙해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이건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인류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아프리카에서 왔어. 케냐, 탄자니아에서부터 인류가 탄생이 된 거야. 그래갖고 여기 먹을 거 없고 건기 때, 아, 먹을 거 없다. 어디 한번 딴 데 가보자. 그러고 가다가, 스페인에도 가보고. 여기 네안데르탈인들도 있고, 스칸디아, 이게 추운 데도 가보고. 여기서 또 유대 땅에서 있다가 중국도 가보고 시베리아도 가보고 여기는 한 30만 년 전, 40만 년 전은 베링 해협이 굉장히 추워갖고 여기가 붙어 있었어. 그냥 건너갈 수 있었어. 건너가갖고 여기 터키, 몽골족이 건너가갖고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된 거죠. 그래갖고 여기 아즈테 문명, 마야, 잉카 문명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을 보면 몽고 사람들 같아. 몽고 사람들 같아. 요 바레 사람들. 우리는 여기 바레, 몽고. 우리는 몽고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 일본 사람들은 자기는 무슨 뭐 동쪽에서 뭐 무슨 신이 와갖고 자기는 다 뻥이야. 여기도
3만 년 전에는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육지로 붙어 있었어요. 근데 만 년 전에 해빙기가 와.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차고 넘쳐서 여기가 이제 바다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도 어디에서 넘어가? 한반도에서 넘어간 거죠. 또 여기 중국이 엄청 가까우니까 중국에서 넘어가거나 우리 쪽에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갖고 뭐 요즘 뭐 아즈텍 문명 가보면은 우리나라 언어하고 똑같다. 그래갖고 저쪽 잉카, 마야, 아즈텍 문명은 우리가 원 조상이다. 뭐 이런 논리도 피는 게 바로 이런 민족의 이동 경로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이 지구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폴리네시안이라고 이쪽 호주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가고 뉴질랜드까지도 가고 뭐 피지 이렇게 떠돌아갖고 이게 이제 지구에 이제 다 흩어져서 사는 건데 본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가 우리의 원 탄생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민족이 이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민족, 내 민족 나눌 게 아니다 이거야. 다 똑같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존귀한 인간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됐는데 못 사는 나라들 무시하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저는 잠비아를 도우러 가면서 나 그 사람들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요.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요. 정말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가난한데 예쁘게 생겼어. 착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 정말 저렇게 매력적이네.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착하고 깨끗하고 매력적으로 사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이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이 사진을 보면서 뭐 미국은 지금 여기 영국에서 다 건너가갖고 저기 이제 가난한 노동자들이 여기 건너가고 다 미국 세운 건데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대단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막 요즘 아주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진짜 정말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꼴값을. 호주는 또 영국에서 저기 뭐야 죄수들 다 이쪽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갖고 원주민들 몰아내고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도둑놈들이야. 웬만하면. 그게 또 인간사, 인류 역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는 아닌 거지. 그래서 제가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짓고 간호대학을 짓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짓고 그들을 위해서 농장을 지어주고 많은 기술들을 또 가르쳐주고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하느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아닌가. 나는 정치인들 뒤에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지 않아. 스페인,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다 정치인들하고 왕들하고 다 짜고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다 뺏어갔어.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안 된다. 이 이론이 이래서 생기는 거죠. 예, 넘겨보세요. 자, 우리 100만 년 전에는 육지였어. 여기도 다 육지야, 육지. 다 육지야. 육지. 여기는 호수였어, 호수. 여기 굉장히 깊잖아요. 호수였어. 그런데 만 년 전에 해빙기가 오면서 뭐 북극의 얼음도 녹고 남극의 얼음도 녹고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마도도 생기고 제주도도 생기고 이렇게 해갖고 나라가 나눠져갖고 원수가 된 거야. 이게 해빙기가 없었으면 같은 한 나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같이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근데 이놈은 빙하 해빙기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딱 나눠지면서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독특한 일본을 신비의 문화라고 부르죠. 외국에서는 신비의 문화예요. 신비의 문화예요. 여러분들 내가 네덜란드에 고흐 박물관을 갔는데 일본 민화가 있는 거야. 일본 민화가 이게 뭐야? 왜 고흐 그림은 안 있고 일본 민화가 여기 있지? 근데 이미 1500년, 1600년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은 거기 일본하고 교류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 일본 사람들의 색깔이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걸 갖고 와서 자기네 그림 그리는데 썼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무라이 그 갑옷을 보면은 이 사무라이 갑옷은 몸에 철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죽이야. 가죽을 3,000개를 이어서 갑옷을 만들어. 그 다음에 명주천은 225m 다 명주천으로 감싸는 거야. 그 천으로 감싸갖고 화살도 피하고 칼도 피하는 거야. 그러니 그 여러분들 그 사무라이들 그 복장 보면 멋있지 않아요? 예? 안 멋있어요? 그냥 미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미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거가 예술이야. 종합 예술. 아주 신비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만년 전 지도야.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도 넘어가서 일본에 가서 정착하고 산둥반도에서도 넘어가고 일본에 정착하면서 일본은 섬에 갇히면서 그들 고유의 문화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갖고 조몬시대라고 약 13,000년 전, 2500년, 심지어는 기원전 3세기까지, 300년 전까지 예, 이렇게 아주 움막을 짓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고조선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세워졌죠.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 구석기 신석기 시대 저기 서울 암사동에 가봐. 다 이러고 살았어. 예, 밑에 파고 빗살무늬 토기 그 땅속에 묻나고 이렇게 밑이 동그랗지 않아요. 토기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왜? 땅속에 그냥 그 묻어두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야요이 시대라고 이제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이 일본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벼농사가 들어가요. 벼농사가 들어가면서부터 왕국이 형성되기 시작해. 일본 고유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지. 왕국이 시작되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냥 이런 이거 주워 먹고 저거 주워 먹다가 벼농사를 시작하면서 요 남쪽으로 왕국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 넘겨봐. 이러면서 이제 백제에서 한자하고 불교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백제 천황은 기원전 600 이거는 뭐 내가 보니까 거의 뻥이야. 뻥인데 기원전 660년부터 천황을 자기네들은 세워놨다고 그래. 전설. 우리 단군 할아버지 세워놓듯이. 근데 우리는 2333년 전인데 그래도 일본은 또 그건 또 양심이 있어. 기원전 660년에 1대 천황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천황은 126대야. 그러니까 이 126대가 천황이 계속 내려왔던 거야. 물론 중간에 남북조 시대에 천황이 둘이 있기도 하고 천황이라고 이집씨가 계속 내려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머지 정권을 잡으면 또 덴노라고 천황을 세워놓고 또 올라오고 천황을 세워놓고 계속 천황이라는 제도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천황이 절대적으로 신격화한 게 언제냐면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부터 천황이 신격화돼요. 이 신격화된 천황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주변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황이라는 개념을 나는 일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천황이야. 일본 왕이지. 근데 이게 하도 역사적으로 천황 그래갖고 천황이라는 개념이 굳어져갖고 천황이라는 표현을 세계적으로 다 쓰죠. 근데 일왕이지 무슨 천황이야. 천황이. 하다못해 중국 왕도 천자라고 그래. 천자. 근데 얘네들은 천황이야. 다시 말해서 신이야. 신. 그게 신격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백제에서 많이 400년, 500년에 불교가 넘어가고 한자가 넘어가고 유교가 넘어가갖고 백제의 영향을 야마토 정권이 많이 받죠. 그래도 계속 신라에 그냥 외적 보내고 백제에 외적 보내고 뭐 심지어 중국까지 외적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남의 거 뺏어오는 데는 얘네들이 귀신이야. 네. 자, 소토쿠 태자 고구려 광개토왕에 비견할 만한 왕으로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집권을 시도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쪽발이들이 문화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쪽발이들이요.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긴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일본이 문화가 굉장한 나라예요. 그리고 1800년대는 도쿄, 에도 막부로 시대라고 그러죠. 에도가 도쿄거든요. 거기에 서점이 책 파는 데가 500군데나 있었어요. 500군데.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민족이 일본이에요. 지금도 나도 일본에 한번 전철을 타봤는데 차에 타면 탁,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 보겠지만은 한 15년 전에 전철을 타보니까 탁 책 읽고 있더라고. 정말 다 책 읽고 있어. 일본 사람들은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읽어. 거의 안 읽어. 일본에 비하면은 거의 안 읽어.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신문 읽는 거 좋아하고 잡지 읽는 거 좋아하고. 근데 우리 이제 뭐 텔레비 보는 건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책은 잘 안 보죠. 그래서 이제 종교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종교 일본은 불교 1억 명이 불교, 신도 뭐 1억 천 명이 신도를 한대. 남묘 호렌 개교 이게 1500만 명이야. 아, 인구는 1억 2천만인데 어떻게 신자는 2억 5천만 명이 되느냐고. 얘네는 신도하고 불교하고 같이 믿어. 태어났을 땐 신사에 가서 얘 태어났다고 그러고 결혼은 교회 가서 하고 죽음은 불교식으로 해. 하여튼 종교라는 게 아주 애매한 거예요. 남묘 호랭 개교는 이게 무슨 여러분들 많이 남묘 호랭 개교 남묘 호랭 개교 많이 들어봤죠? 나도 어렸을 때 들었어. 남녀 호랭 남자 여자 호랭이가 개교했나 남녀 호랭 개교 남녀 호랭 개교 이런 게 아니고 남녀 호랭 개교는 뭐냐면 내 안에 불성이 이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 안에 불성이 살아나면은 죽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다. 이게 1908년도인가 10년도에 시작한 불교에서 나온 교도 아니죠. 그래갖고 이거 지금 북한 일본이 1500만 명이야. 그래서 남묘호랭개교도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신사 일본은 신이 800만 명이 있어. 800만 명.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신이야. 근데 문제는 죽은 천왕들을 신으로 모시거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왕들만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이 전범들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한 이 죽은 영혼들을 신사에 모셔놓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절을 하니까 무슨 얘기야? 전 미국하고도 싸우고 아시아, 말레이시아, 한반도, 몽고까지 이 뺏어온 이 위대한 사람들도 신이다 그래갖고 가갖고 저기 뭐야 향을 올리고 쌀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얘네들 마음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 하면은 기회가 된다면 또 먹겠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된다면 또 먹겠다는 얘기야. 이게 일본이야. 예. 이제 덴노 천황이 공식적으로 673년에 덴무덴노는 후한서에서 왜라는 이름 대신 일본, 예,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나라, 일본으로 바꾸고 군주가 처음 천황이라는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1200년 전에 천황이 원래 있었다.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1대로 따져갖고 지금 126대까지 이어놓은 거야. 이어놓은 거야. 천황이라는 게. 일왕이. 근데 실질적으로 천황이 계속 있긴 있었어요. 근데 천황이 신격화된 거는 1868년 명치 유신. 메이지, 이 명치라는 천황이 되면서부터 된 거예요. 요거는 요 뒤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릴까. 하여튼 일본이라는 이름은 673년에 일본이라는 이름이 있고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나라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가야, 그러다가 고려, 그 다음에 또 이 조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그리고 요 북한은 아직도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 통일하면 우리도 고조선이라는 쓰지 말고 조선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조선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도 몰라. 어쨌든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 예.
해연 시대 이제 794년 이제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죠. 나라에서 천도한 해이안교가 정치 문화 중심지였던 시대, 중앙집권 정부 체계가 갖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놈이라고 외적이라고 해서 그 정부가 없었던 게 아니야. 정부가 있었던 거죠. 1086년 시라카와 덴노가 퇴위하면서 마쿠에서 실권,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인세이 체제를 확립하여 궁중 귀족 문화가 화려하게 꼽혀요. 교토로 수도로 옮기고 이때 쇼군이라는 게 나와요. 쇼군이라는 게 쇼군은 1300년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때부터 사무라이 쇼군이 나와 넘겨가. 자, 요거 오늘 요거까지만 볼 거예요. 천황이 있고 일본은 쇼군, 정이 대장군, 장군이야 장군, 다이묘, 영주. 이 다이묘를 보호하는 시중두는 무사, 사무라이, 사무라이. 여기 뭐 닌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농민, 상인, 수공업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천년 동안 문인이 일본을 지배한 게 아니라 무인이 일본을 지배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이 지배 계급이거든요. 지배 계급. 우리나라 선비하고 똑같은 거야. 칼 두 개 차고 다니면서 하나는 싸우는 데 쓰고 싸우는 데 지만 하나는 배, 할복하는 데 히리카인가 뭐 뭔가 하는 데 쓰는 그런.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못 보겠지.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세 번째 강의 때는 요 사무라이의 삶, 다이묘의 삶, 쇼군의 삶, 천황이 어떤 꼴로 살아갔는지 내가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이 아, 일본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미워해도 알고 미워하는 거랑 모르고 미워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싫어하는 거랑 알고 싫어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내가 여러분들 중국 사랑하라고 말 안 해. 일본 정말 이해하라고 얘기 안 해. 뭐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좀 알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싫어하든 미워하든 하라는 거죠.